백제복식을 차려입은 한 무리의 학생들이 퓨전 국악에 맞춰 흥겨운 춤을 선보입니다. 대백제전 개막을 기념하는 깜짝 플래시몹입니다. 먹이 묻은 뭉치로 흰 종이를 두들기자 고운 선의 산과 바람이 나타납니다. 백제 문화의 정수 금동 대향로를 탁본으로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중에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어요. 올해로 69회를 맞은 대백제전은 대백제 세계화 통화다를 주제로 공주와 부여 일대에서 열립니다. 해외 10개 나라 문화사절단을 초대해 고대 동아시아에 우리를 알린 해상왕국 대백제의 위상과 가치를 담은 65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Mà Hàn Quốc là một cái nước mà thời điểm đó là Phật giáo phát triển rất là thịnh vượng, đóng góp cho đời sống tinh thần và làm phong phú đời sống tâm linh của người Hàn. 특히 무령왕 서거와 성왕 즉위 1500년을 기념한 제연 행렬도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공주 미르섬에서는 축제 기간 백제 별빛 정원과 백제 마을 고마촌이 열리고 부여 백제 문화 단지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13년 만에 가장 크고 화려하게 대백제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충남도와 백제문화재단은 150만 명의 관람객이 공주와 부여를 찾아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백제전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다음 달 9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